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져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으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중부는 5도 내외, 남부는 5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와 전라권, 그리고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으로 가끔 비와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5mm 내외의 비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1cm 내외의 눈이 오는 가운데 특히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는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의 대기 건조함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크고 작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란 말처럼 오늘 내리고 있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겨울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추위 대비 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